여러분, 유럽을 다녀와서 조금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며칠간 바쁜 일들로 여러 동영상을 이제 만들지를 않았었습니다. 오늘은 그냥 V4000, 이번에 독일에 출시한 V4000 기능을 조금 설명하면서 제가 다녀왔던 유럽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여기는 그 아우토반이라나요? 150km, 160km를 질주해서 저희 칼슈어라는 데서 그 전시를 했는데, 전시를 마치고 지금 그 스위스랜드의 와이섭 스튜디오를 이제 첫 개설을 하기로 한 곳에 이제 달려가고 있는 도중입니다. 아주 150km, 160km 달리는데 다들 그 크게 무리 없이 달리고 사고 없이 달리는 걸 보면서, 야, speed of driving, 예, 운전 속도가 그 나라의 경제 또 사람들의 생활을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. 그래서 이 독일이 저길 정말 두껍게 그 아스팔트 했다 그러는데, 그런 이제 길을 가진 그 통신이 빨라지는 것처럼 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걸 빨리하는 유럽의 얘기들을 하면서 이것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지금 저는 아이스 사천에서 하나의 스튜디오를 가지고 여러 이제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, 지금 여기 이 스크린에 보이는 거, 이제 이런 것들도 제가 한번 그 장면 한번 보여보면은, 이 스튜디오 제작 단계에서 이렇게 이제 큰 라운드 스튜디오를 한 거죠. 근데 스튜디오 4000, 그러니까 아이스튜디오 4000에서는 이런 것들 여러분이 3D Max나 마야가 없이 다 조정할 수 있게 한 특허 기술입니다. 한번 제가 여기에 들어있는 기능 중에 여기 있는 이제 베니스 야경을 찍고 프레임이 있는 걸 이렇게 했는데, 한번 저 그림에 있는 그 예를 들어 컨텐트를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림이 나오는 거죠. 뭐 저런 야경도 넣을 수 있고, 또 그렇게 키워주거나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, 뭐 그런 조정을 자유롭게 한다. 또 배치를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. 3D 공간에서 뒤로 보내려면 이제 뒤로도 보내고 앞으로도 보내고 하는데, 이번에 새로 나온 기능은 요 프레임 텍스처를 3D 디자이너에서 이제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디자인을 좀 바꿀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있는 프레임들을 한번 이제 바꿔보면은, 이 투명도를 바꿀 수도 있죠.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, 물론 이제 키워주거나 줄일 수도 있습니다. 또 거기에 이제 컬러들을 바꿀 수도 있고, 뭐 이런 그 여러 기능들을 유저들이 할수 있게끔 바꿔서 이제 만들어 놓게 한 거죠. 그리고 색상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뭐 오리지널로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데, 그런 방식에 의해서 그 새로운 형태의 그 스크린을 한다. 또 이것의 그 위치를 바꿔 올려서 이제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거죠. 돌릴 수도 있고, 이런 3D를 이 저희 장치 안에서 저작하는 기능을 주고, 여기에 이제 벽을 보면은, 이제 뭐 플로어를 한번 볼까요? 플로어가 있는데 그 색상을 바꾸려면 이렇게 포토샵이 안 해도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. 또 안에 있는 저기도 뭐 이제 투명도를 중요하게 바꾼다거나 이런 것이 다 약간의 변화를 다 하실 수가 있어서, 그 위치를 바꾸거나 조정하거나 뭐 이렇게 자유자재로 하는 거죠.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가능하다. 또뭐저 벽이 있는데, 그 벽에 알파 값을 이렇게 줘서 저 뒤에 있는 거와 같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, 또 색상을 바꿀 수도 있고, 이런 것이 다 원터치로 가능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. 결국 이 안에 있는 모든 3D는 3D Max나 이걸 몰라도 여러분들이 다 고칠 수 있다, 제작할 수 있다. 책상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되고, 여기 옆에 이제 이런 그 모니터가 하나 있는데, 그런 것들도 그냥 여러분 재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. 키우고 올리고 뭐다할수 있는 거죠. 프레임 컬러도 바꿀 수 있고. 결과적으로 이제 과거의 아이스튜디오는 한정된 것만 바꿨지만 지금은 다 수정해서 여러분들이 간다. 이제 중요한 것은 방송에서는 뭐 장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, 이제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보이는가, 그게 중요한 거죠. 자료하고 웨이브 카메라, 이제 지금 제가 이 카메라인가요?
이 카메라네요. 이 카메라를 써서 지금 이렇게 이제 보이는 장면, 이제 아이스 앞에 있는 것인데, 저런 게 이제 그동안에 방송 시설을 하려면 항상 SI,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하는 분들이 와서 결선, 배선, 뭐 복잡하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다 저희가 이런 그 스튜디오들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이제 해서 지금 이런 장면들을 뭐 저는 이제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.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방에 이제 개발이 돼서 앞으로는 이제 다섯 개의 스크린이 장착돼서 왜 여러분이 다섯 개의 모니터가 필요한지 지금 저는 이 크기가 이제 3.2m밖에 안 된 작은 스튜디오에 하나를 개발을 해서 넣었기 때문에 그런데 더 넓으면 더 좋죠. 더 큰 테레비를 놓고 하는데 스크린이 많이 필요합니다. 페이스북 방송도 해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 방을 꾸며서 거기에 칠판이 많은 교실에 가면 뭐 쓸 데가 많지 않습니까? 프로젝터도 있고 테레비도 있고 있듯이 가상 전자 칠판 기능을 넣은 거죠. 여기 노트북을 보이든 비디오를 보이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저는 뭐 파워포인트도 볼 수 있고 또 이런 이제 그 동영상으로 지금 그 자동으로 이렇게 커지죠. 이 포인터 가면 이렇게 아우토반을 달리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그 내용들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. 스위칭이 다 자재로 되는 거죠. 그러한 스튜디오 안에서 지금 이제 무엇을 보여줄 건가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바꾸면 되는데 지금 저는 이 뒷 배경을 사실 그 이런 곳에 가기 위해서 달렸습니다. 칼슈어라는 데서 이러닝 전시회를 하고 저까지 한 3시간 거리를 드라이브해서 그 쭈리 레이크가 보이는 그 도시인데 거기에서 작은 마을입니다. 아름다운 관광지인데 거기에서 지금 여기 있는 집에 있는 이제 이 주인이 한국에 또 가끔 오는 저하고 친한 친구 친하진 않지만 그 분하고 같이 여기가 이제 펜션 같은 데니까 사람들이 와서 회의도 하고 또 그 릴렉스도 하고 뭐 치즈도 먹고 이런 그 스튜디오를 이번 4월달에 오픈하기로 해서 이번에 방문을 하러 아까 이렇게 달려갔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있는 그 멋진 곳들을 이제 달려봤는데 이제 멋진 곳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에다가 제가 한번 이분이 계신 곳을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은 거기가 약간의 그 이제 옆에 곤돌라가 있는데 곤돌라를 타고 가면은 이런 스키장이 그 아주 뭐 굉장한 규모입니다. 우리 이게 해발 2,400에서 3,000까지 되는 이런 그 알프스에서 곤돌라를 타고 여기서 이제 뭐 여러 코스로 이렇게 달려가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그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를 올라가면서 한번 이렇게 현장에 가서 야 여기에 지금 이 드론 같은 거로 날리거나 스키를 타고 있는 것을 그런 아름다운 그 공간은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이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시뮬레이터 또 방송 이것들을 다 넣어가지고 현장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떠나서 이제 저 베로나, 알프스, 베네치아 이런 데를 거기에 다 한 몇 시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달려보았습니다. 특히 여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장면은 가다가 그 한 장소에 들려서 교회를 들린 겁니다. 한번 제가 그 현장을 한번 드리면은 이 달리는 광경을 한번 이제 그 여러분들 한번 느끼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스위스 그 집에서 나와서 이제 베니스로 가는 그 산길을 갔습니다. 여기 교회에 가다가 이 교회가 되면은 이제 교회를 들려서 그 교회 안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이 교회 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교회 안에 이제 들어갔을 때 그 교회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거 같은데 이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. 그 교회를 간 겁니다. 아까 그 이거 요 교회입니다. 요 교회를 여기 가서 이제 그 안을 가 보면은 여기는 이제 문이 열려 있어요. 열린 데가 한 60%. 교회니까 대부분 다 열어놓지 않습니까? 기도하고 누구나 와서 할 수 있게 그 열어놓은 공간에 가서 이제 그 촛불 이런 걸 한 0.5유로 이렇게 싸더라고요. 하나 켜놓고
나올 때는 한 6유로, 7유로였던 것 같은 친구 촛불도 하나 사오고 이런 이제 성당인데, 이 불행히도 이런 교회들이 지금 많이 그 문을 닫는 것 같았습니다. 이게 뭐 저희 이제 같이 갔던 직원들하고 이렇게 교회 앞에서도 보이고 했는데, 이런 교회가 이런 그 무덤 같이 변해버리는 지금 유럽의 그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교회에 사람이 모이고 또 그걸 통해서 찬양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던 공간에서 이제 앞으로의 그 새 시대에 새 천년에는 어떤 메시지들을 해야 될 건가를 하면서 아이스튜디오 또 맥스비전으로 그 장식을 바꾸고 저 그 모임의 장소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그 스테이지 방송 문화를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많은 교회를 한번 다녀본 그런 이제 여행이었습니다. 스키장도 있고 또 그 간 곳 중에 이렇게 이제 그 여기는 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베니스의 그런 거죠. 그러니까 거기서 3시간 반 베니치에 와서 베로나 이런 들려서 쭉 여러분들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하고 지금 나누는 그런 이제 방송이 되겠습니다. 이 베네치아에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. 한번 여러분에게 이 멋진 장면으로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기에 이제 저런 장면 말고 베네치아의 그 제가 나오면서 이제 탄 그 것인데 저런 데에 그 이제 360 카메라로 이렇게 플라잉 드론이나 뭐 베니스의 드론을 띄우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가상의 익스피리언스를 하는 그것을 저 베니스 안에서 이제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사실 저기 갔는데 여기 이제 그 마을 거쳐서 간 거죠. 거기에서 스키장이 아니라 이제 그 베니스 쪽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런 공간이 그 있었습니다. 여기에 이 곤돌라로 이 타고서 가는 그런 그 이제 버추얼 곤돌라를 한번 해보자. 그래서 이런 뭐 마르코 성당인가요? 그 앞에 이런 데서 그 옷 팔고 뭐 사진 찍고 하는 장사하는 키오스크 대신에 우리가 이제 다른 아이스튜디오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내용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이제 거기에 갔던 것입니다.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기 아름다운 거를 이런 이제 가다가 이 알프스산 그 베니스하고 요것이 아니고 요겁니다. 이 이제 가다가 그 산에 운전하면서 그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기 갔나요? 이런 그 베니스 산에서 그 알프스의 그 아주 아름다운 곳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저런 데에 우리가 그 좀 그 레이싱 드론 같은 걸 찍은 것들 연결해 가지고 붙여서 거기 날아가는 걸 해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. 여러분 그 유럽의 그 아름다운 곳 우리가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이 가볼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우리와 또 우리 갔을 때의 그 체험을 많이 느끼는 VR 기술, 산업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고요. 그런데 안에서 더 멋진 그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. 여러분, 새로운 V 스튜디오 4000은 방송 문화를 바꿀 것입니다. 멋진 스튜디오도 당연히 디자이너가 있으면 더 멋있게 할 수가 있고 하게 되는데 스튜디오 마음대로 여러분도 고치고 카메라 액션도 마음대로 주고 지금 이제 여기 하는 것처럼 이런데 다양한 카메라 액션을 못하지 않습니까? 또 지금 있는 스위치 믹서 방식으로 어렵지 않습니까? 그런 거 이제 새로운 다림의 기술로 다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방송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려는 다림의 노력에 여러분이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유튜브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V4 4000을 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와이섭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나가고 아마 4월 말 이전에 5개 지역 네덜란드, 프랑크푸르트, 스위스, 또 로마까지 이탈리아까지 이제 그런 것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.
그 안에 더 멋있는 세상을 여러분에게 더 많이 보여드리고 여러분 체감 거기 간 것과 다름없는 더 많은 느낌이 되는 새로운 VR 기술로 올해 흥미진진한 2020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